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기난세내고 우리 양도소득세, 그죠? 했었는데, 양도소득세, 그죠? 예, 양도소득세는 공부하는 파트가, 그죠? 과세 대상. 양도 개념이죠, 그죠? OX. 소득이라는 거는 양도 차익. 여기에 세율. 세금이다, 그죠? 그럼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은 과세 안 하죠. 요 2년이라는 거는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리고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진 신고하고 납부한다. 요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하는 파트죠, 그죠? 알아보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과세 대상 했었죠? 그죠? OX, 양도 개념 했고, 그죠? 과표 했죠, 그죠? 세 개 했잖아. 그죠? 오늘은 이제, 비과세 보유기간 신고 납부 아시겠죠? 요 부분 할 겁니다. 먼저 여기부터 할게요. 요거 보유기간 요거 먼저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교재는 거기에 324쪽 오늘 324페이지 예, 그 보유기간 나오죠, 그죠? 양도 또는 취득 시기다. 우리가 보유기간을 하는 거는 그죠?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그죠? 요 보유기간을 하는 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이 기간을 말하죠, 그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그러면 취득일이 언제죠? 그렇지. 잔금 지급하는 날. 알죠, 그죠? 요 날이 우리 잔금 주는 날입니다. 그렇죠? 잔금을 지급한 날. 물론 우리가 잔금을 주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은 무슨 날? 등기일. 항상 그걸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사고 팔았다 하는 건 항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알겠죠? 잔금 지급일인데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은 등기를 한다. 알고 있죠, 그죠? 그 양도일은 무슨 날이죠? 뭐 한 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알겠죠? 예, 마찬가지 잔금을 받은 날이지 그날. 팔았으니까 그죠? 내가 받아야 되잖아. 잔금 받은 날. 잔금 생각하면 돼. 항상 잔금 알겠죠? 그 등기를 먼저 하면 또 무슨 날? 등기일. 예, 이렇게. 사고 파는 날 항상 같다. 알겠죠? 항상 이 날이다. 아, 잔금 주고받는 날이 사고 파는 날이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 등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 그죠? 등기를 먼저 하면은 요 날로 취득일을 본다. 아시겠죠? 양도일이다. 어, 잔금 주고받는 날이구나. 알았다. 그럼 우리 여기서는 요거 알면 되잖아. 그죠? 잔금 지급일이다. 아시죠? 그죠?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자, 1번. 1번, 예. 매매. 양도가 뭐 대표가 매매죠, 그죠? 매매. 팔았다. 양도한 날이 언제냐? 잔금 받은 날이다. 잔금 받은 날 우리가 법에 요래 표현합니다. 대금 청산일. 같은 말이죠, 그죠? 대금을 청산한 날. 그죠? 같잖아, 그죠? 잔금 받거나 뭐 대금을 청산하는 것. 근데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요래 되어 있어요, 법에. 따라서 시작. 대금 청산일. 한 번 더. 대금 청산일. 요래 표시가 알겠죠? 표현을 요래하고 있으니까 그 지방세, 취득세에서는 잔금 지급일 요래 해놓고 소득세법에서는 대금 청산일 요래. 같은 말인데 표현을 요래했습니다. 그럼 시험에 요래 나옵니다. 알겠죠? 대금 청산일 요렇게. 알았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을 하기 전에 등기 먼저 하마? 등기일.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등기일이다. 그런데 이때, 대금을 서로 사고 판사님께 청산한 날이
서로 요 날짜가 좀 확실하지 않더라, 그죠? 요게 불확실하더라. 그럼 언제를 해야 될까요? 등기한 날을 하겠답니다. 요 날이 불분명하면은 등기한 날. 등기를 접수한 날 있죠. 누구? 여기 매매. 매매는 원칙이 언제를 한다? 대금 청산일. 그죠? 요 날이 불분명하면은 뭐라고? 등기 접수일. 알았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요게 원칙이다. 원칙. 알겠죠? 이게 원칙이고. 그러나 요게 이제 원칙인데 요 날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런 뭐야? 요런 뭐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죠. 그죠? 장기 할부로 팔았다. 매매는 매매인데 이런 매매도 종류가 좀 몇 가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장기 할부로 팔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팔았는데 5월 1일날 팔았다. 그죠? 1년도 5월 1일 팔았는데 2년 할부로 팔았답니다. 2년 장기잖아. 그 1년 이상이니까 그 2년 할부로 팔았다면 이게 만기가 언제죠? 2년 2003년 4월 말 되겠죠? 그죠? 이날이 대금 청산일 되잖아. 그죠? 그 이날을 매매일로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 오늘 물건 팔았는데 할부로 팔았는데, 그죠? 요 날이 대금 청산을 되어버리잖아. 그 이런 경우는 그 청산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별도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예외적으로. 알겠죠? 그 이런 날 우리가 할부로 팔았다면 3년 할부도 해가지고 3년 후를 갖다가 대금 청산을 해놓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은 우리가 별도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예외적으로. 요래 하니까, 이래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장기 할부 매매는 그 물건을 보낸 날 있죠. 인도한 날. 인도. 알았죠? 내가 보낸 날. 또는 그 사람이, 상대편이 그 물건을 사용한 날. 사용 수익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사용한 날. 또는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로 하자. 딱 정해놨어. 이렇게 정해놨다. 아셨죠? 빠른 날이다. 이렇게.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기억할 때. 알겠죠? 인이 뭐죠? 그렇지. 인도일. 사는? 사용한 날. 요거는 이제 파는 사람이 인도한 날. 사는 사람이 사용한 날. 요거는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 그래, 이날로 하지 말고 이날로 하자. 이 말이잖아. 그죠? 말하자면 인도한 날. 그죠? 물건 보낸 날. 알겠죠? 요걸 빠른 날로 하자. 요래 정해놨습니다. 장기 할부 매매는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알겠죠? 두 번째, 또 요것도 하나 정해놨다. 수용. 수용. 이 땅이 수용되고 나니까, 이 땅이 우리가 수용되어서 대금이 막대금 청산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그 요것도 또 정해놨죠. 그죠? 요 정해놨습니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알겠죠? 그 물건이 수용된 날,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청이 뭐라 그랬죠? 청산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는 뭐? 수용된 날. 수용된 날, 등은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외울 때는 청, 수, 등 중에. 예. 요거는 청산한 날, 수용된 날,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알았죠? 요렇게 암기하자. 암기는 요래 하고. 알겠죠? 이게 원칙은 우리가 이날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요런 식으로 별도 규정을 정해놨다. 세 번째 또 요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죠? 요런 거 한번 보세요. 미완성된 물건이 있더라. 완성이 안 된 거. 요거는 완성된 날로 하자. 그 완성된 날로 한다. 확정이 안 된 거. 미확정. 요런 환지 같은 건데, 요런 거는 또 확정된 날로 하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 내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을 주다가 요 대금 청산했다. 요 날. 그죠? 잔금 줬다. 잔금 줬다는 거는 대금 청산했죠.
잔금을 줬다 그죠? 잔금을 줬는데 그 아파트가 뭐 중도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그 말하면 건설업체가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파트 그죠? 완공이 늦어졌습니다. 이때 완공됐다. 완공이 나중에 그 청산은 계약일로 계약 날짜 있잖아 그죠? 잔금 줬는데 아파트는 나중에 완공됐다. 그 요 아파트를 내가 팔았다. 요날 양도했다. 그럼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원칙은 대금 요 잔금 지급일이잖아 그죠? 요날부터 요날까지 해야 되는데 물건이 요날까지 완성이 안 됐죠? 그럼 언제부터 하겠다? 완성된 날로부터 요게 보유기간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요런 경우는 완성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요게 보유기간이다. 요래 정해놨다. 아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예외 규정으로 정해놨다. 요게 원칙이고 예외다. 알았죠? 요거.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돼. 그죠? 요거는 이해했다. 그죠? 그럼 이해했으면 이제 좀 몇 번 좀 반복해서 보면 되지 뭐. 그죠? 뭐 잠깐 메모하면 되지 뭐. 찍을 거 뭐 있습니까? 그거. 예? 그 찍어놔놓으면 또 집에서 또 다시 또 봐야 되잖아. 예? 요거 알겠죠? 요게 취득식이고 양도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1번 하나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냥 요것만 알고 나면은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그냥 말 한마디씩만 이해하면 돼. 한 대여섯 개 내옵니다. 한 여섯 개 정도만. 두 번째 뭐냐면은 집을 하나 우리가 신축했다 하나 지었다. 신축은 언제일까요? 그냥 사용 승인서 그렇지. 사용 승인서 맞습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알았죠? 뭐 뒷말은 필요 없잖아 그죠? 요 말 한마디 알마 되고 상속 물건을 취득했으면 이거 취득일 언제일까요? 그렇지. 상속 개시일. 그럼 정려받았다. 정려받은 물건 언제일까요? 예, 정려받은 날 맞네 그죠? 정려받은 날, 알았죠? 정려받은 날이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갖다 소유권 넘어갔다가 무효 판결을 받아서 다시 되돌려 받았다, 그죠? 이런 게 있잖아. 무효 판결 있죠? 무효 판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서 을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죠?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 갑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했더라. 그래서 법원에 무효 소송을 그죠?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가지고 을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환원받았다, 그죠? 받았다가 요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은 보유기간이 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할 거냐?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이날이 보유기간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무효 판결 받았잖아, 그죠? 그럼 처음 요 취득한 날입니다.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래, 무효 판결 나왔다? 그럼 뭐라, 딱 기억할 때 뭐라 하면 되죠? 당초 취득일. 이렇게. 아, 처음 취득한 날이다, 그죠? 당초 취득일이다. 알았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 시효 취득 있죠? 시효. 시효 취득이다.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죠? 1999년에 점유를, 뭐, 주인 없는 땅을 내가 점유하고 농사 짓고 살다가 20년이 지났다. 2019년에 와서 이제 시효가 완성됐다. 요거 등기함으로써 내 거 됐다. 그죠? 그리고 이 물건을 내가 팔았습니다. 양도. 그럼 보유기간은 시효 완성일로부터 양도일까지냐? 처음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까? 1번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2번입니까? 예? 맞아요?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런데 잘 아세요? 요 날이 뭐냐? 요거는 취득세에서는 2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요 날입니다. 알았죠? 취득세에서는 요 날이고, 양도소득은 요 날로 합니다.
알겠죠? 그래, 이거는 우리가 점유를 뭐한 날, 개시한 날이다. 아, 이 날을 치를 해준다. 알겠죠? 점유를 개시한 날입니다. 보이겸. 알았죠? 그런데 취득세는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와 양도세의 보유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일이 언제냐 하는 거는 요 날부터 세금 내야 되죠. 며칠 내에? 60일 내에. 그죠? 시효 완수일 맞죠. 요 날부터 60일이잖아. 세금을, 그죠? 취득세는. 요게 취득세. 근데 뭐, 취득세를 이날로 해보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20년 동안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가야 돼. 법상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화를 해주고, 그 대신에 보유기간은 처음 소급해서 점유 개시로 해줍니다. 아시겠죠? 보유기간은 우리 양도소에서 보유기간이잖아. 그죠? 그래서 연화를 해준다. 알았죠? 점유 개시일이다. 이날부터. 다르다. 그죠? 아, 여기서 다르구나. 요게 취득세에서 나올 때는 뭐가 된다? 시효 완성일. 아, 여기 다르다. 알았죠? 하나. 요거 하나 더. 정여가 나오는데, 요 정여 있죠? 그죠? 요게 또 취득세에서는 무상취득해서 요게 계약일이 됩니다. 알겠죠? 아, 취득세에서는 정여 받은 날이 아니고 계약일이다. 알겠죠?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정여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계약일, 점유, 요거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 개시일, 취득세에서는 뭐가 된다? 시효 완성일. 알겠죠? 야, 다르다. 요거 두 개. 요거는 좀 구분해서 기억하고. 이제 마지막, 뭐가 있냐? 환지. 환지가 나와, 환지. 환지, 자, 우리 환지 이거는 많이 해왔던데, 이거 보세요. 내가 1월 1일 날, 밭을 하나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죠? 밭을 가지고 있다가, 요 땅이 수용되고, 7월 1일 날, 요 땅을 내가 돌려받았다. 이제 지목이 바뀌겠죠, 그죠? 요 땅을 돌려받, 대지로, 지목이 바뀐 땅을 돌려받았다. 요 땅을 팔았다. 9월 1일 날 팔았다. 양도. 원래 내 땅이 있었는데, 요 땅이 수용되고 나서,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땅으로 돌려받았다. 그죠? 그 땅 이름이 뭐죠? 대. 대지인데, 요걸 뭐라 한다? 환지. 환지를 하잖아. 그죠? 요걸 환지를 하죠. 그죠? 환지, 그럼 요, 대지의 요 환지의 취득일, 요걸 팔았다. 요날 팔았습니다. 그럼 보유기간은 요날부터 요날일까요?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일까요? 예, 환지는 요 땅은 원래 내 땅이 요날 취득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소급해준다. 그죠? 환지는 1월 1일부터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뭐라 부른다? 환지가 되기 전, 알겠죠? 취득일. 그 환지가 되기 전 토지 취득일이다. 알았죠? 환지 전 취득일. 요날 한다, 요날, 요날. 알겠죠? 요날 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요 환지를 받으면서 실제 내 땅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있잖아. 그죠? 그걸 무슨 환지? 전환지. 요 부분은, 요 증가된 부분은 요날 산 거잖아. 그죠? 요거면 취득일이 언제? 7월? 그렇지, 2일을 했지. 그거 한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다음 날. 다음 날. 알겠죠? 요 7월 1일을 뭐라 표현하죠? 요 앞에 말은 막 기니까 기억을 못해도 돼. 환지 처분, 예, 환지 처분 공고일을 합니다. 알겠죠? 공고일, 요건 기억 안 해도 되고, 뒷뭘 기억해야 된다? 다음 날. 그 정환지 하면은 다음 날. 알았죠? 다음 날. 또 우리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알겠죠? 하자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따라서 시작.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알겠죠? 다음 날.
그 공고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 요날 빠지면 안 된다, 그죠? 여기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요거. 다음날 빠지고 나서 틀린 거 찾아봐라. 지문이 전부 길었죠? 긴데, 어디 한 군데 딱 나와, 요게. 실제 나온 거는 이제 요거 환지가 안 나오고, 소유권 이전 고시 1, 고시 1까지. 틀리잖아, 그죠? 고시 1의 다음날. 알겠죠? 고시 1까지 가는 건 없다. 그럼 이걸 또 기억하면 되지, 뭐, 그죠? 자, 요것도 하나. 예를 들어, 요런. 소유권, 내가 와 주택 같은 게 재개발되잖아. 집을 다시 내가 받잖아. 소유권 이전, 넘기받는 거. 이전 고시일. 1의 무슨 날? 다음 날. 알겠죠? 그 요 다음 날, 요 해야 되는데, 작년 시험에 고시 1이었나? 고시 1. 틀렸잖아. 여기 빠져버렸거든. 그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할게 보세요. 어머, 환지는 방금, 자, 환지는 이제, 요거 내가, 여기 기억하기 좋더라. 날짜도 적어 드릴게요. 1월 1일로 한다. 그럼 1월 1일은 무슨 말이다? 환지가 되기 전, 그 취득한 날이다. 그죠? 정환지가 있었다. 정감이 있다. 그죠? 정감은 언제? 7월 2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뭐라 보려 한다? 환지 처분, 뭐고? 공고 1의 다음 날. 알았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한 문제. 응? 응? 뭐 어렵습니까? 응?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쉽지? 응? 어려워요. 응? 어려워서 캄캄합니까? 응? 쉽죠, 그죠? 응? 웃는 분은 제가 왜 웃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어렵다고 웃는지. 쉽다고 그랬는지. 요거는 암기해도 다 암기하겠다. 뭐, 금방 뭐, 암기하면 되지. 뭐. 그죠? 자, 매매는 언제라 그랬죠? 에? 대검 청산일. 요 날에 불문하면 무슨 날? 등기 접수일. 장기합은 언제?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수용은 청, 수, 등 중에서 빠른 날. 미완성은 완성된 날. 상, 신축은 사용 성에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려는 정려받은 날. 무효 판결은 원래 취득, 당초 취득일. 예. 시효 취득은 점유 개시일. 환지는 환지 전 취득일. 정은 정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해야 돼. 한 번 더 다시 시작. 대금 청산일. 요거 모르마 등기 접수일. 요거는 언제?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요거는 청수 등 중에서 빠른 날. 미완성은 완성된 날. 신축은 사용 승인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려는 정려받은 날, 무효 판결은 당초 취득일, 처음 취득은 당초 같은 말이에요. 시효는 정려 개시일, 환지는 환지 전 취득일, 정환지는 다음 날, 다음 날. 맞죠, 그죠? 다음 날. 됐죠, 그죠? 여기 취득 시기다. 아. 자, 이번에는 이제 요거 끝났습니다. 요거 지나면 끝났어요. 예, 그래서 요거, 딱 정리 끝내고, 여기 이제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죠? 요런 문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 그게 나왔는지 한 문제 보고 갈게요. 331쪽. 예,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331페이지. 찾았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양도와 취득 시기를 설명했다.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원칙적으로 양도나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맞죠?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받은 토지입니다. 환지 전 취득일. 맞죠? 장기할부 나왔네.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뭐라 했죠?
인사등 중에서 바른다. 그런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이리 시험에 나온다. 그죠? 3번 틀렸다.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시효 취득한 취득 시기는 점유 개실. 맞죠? 그죠? 예, 알았죠? 예, 이렇게. 요거 알고 요거 한 번씩 보면 되잖아. 자, 이제 이거 할 겁니다. 요거. 비과세 부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아, 이거. 그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다. 첫 번째. 그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오늘 좀 뒤로 가야 됩니다. 그 교재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뒷부분에 가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죠? 385쪽. 요거는 교재 385쪽이. 그 비과세 첫 번째, 우리 교재 뭐 순서대로 할게요. 파산선고 나온다, 그죠? 파산선고. 요거는 개인의 어떤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하겠다. 이거 설명 필요 없잖아, 그죠? 두 번째, 농지. 농지를 서로 교환하면 이거 과세 안 하겠답니다. 교환하거나 또는 분합이라는 거는 분 떼주고 합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면은 교환 안 한다, 그죠?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그죠? 1세대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1주택을 몇 년 보유하면은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과세 안 하겠다. 그죠? 요 규정. 1번은 뭐 저거는 설명이 필요 없고, 파산선고, 알겠죠? 개인 뭐 파산선고 결정으로 그 남아있는 재산 넘어가잖아. 그죠? 채권자한테 넘어갈 때, 그 넘어가는 게 양도잖아. 그죠? 결국은. 소급 넘어가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셔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것까지. 예, 안 한다. 알겠죠? 이런 거. 요게 뭐냐? 농지를 서로 바꿨다 이 말이잖아. 그죠? 간단히 이겁니다. 여 세종시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농지가 있었다. 그죠? 농지. 농지가 하나 가 있었다. 그죠? 갑의 소유 농지가 있는데 요런 땅이 있다. 그죠? 갑이 요 세종시 인근에 땅 가지고 있어. 농지 가지고 있고. 을도 농지를 가지고 있다. 이 농지가 무슨 땅이죠? 농사에 있는 땅이잖아, 그죠? 농사에 있는 땅인데, 우리 소득세에서는 뭘 말한다? 전답. 알겠죠? 밭, 논. 요걸 농지를 합니다. 농지, 알겠죠? 밭하고 논하고. 그건 취득세에서는 좀 다르잖아. 전답하고 또 뭐도 있더라? 과수원하고 목장까지를 농지로 봅니다. 요거는 취득세. 다르다, 그죠? 취득세에서는 전, 답, 과수원, 목장까지가 농지지만은, 우리 소득세에서는 여기까지는 농지입니다. 전, 답만 농지로 본다. 알겠죠? 그게 바다고 땅을 서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갑은, 예를 들어서, 뭐, 밭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은 밭. 이 사람도 밭끼리 바꿀 수도 있고, 그죠? 이 사람은 논, 논하고 바꿀 수도 있잖아. 서로, 그죠? 이래. 교환했다. 뭐, 관계 없잖아. 그죠? 교환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갑은, 보세요. 요, 밭의 값이 얼마냐 하면, 요거는, 그죠? 예를 들어서, 요게 얼마냐 하면, 8천만 원이고, 을의 논, 요게 얼마짜리냐 하면, 요거는, 예, 7천만 원짜리랍니다. 이걸 서로 바꿨다. 교환했습니다. 알겠죠? 뭐 차이가 얼마 생겼죠? 1,000만 원. 1,000만 원 돈 주고 받았겠지. 당연히, 그죠? 서로 공짜로 주지 않았을 거잖아, 그죠? 1,000만 원 차이 생기니까 요거는 갑은 받아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아, 8,800원 주고 1,000만 원 또 줘야 됩니까? 아니지. 받아야지. 자기가 8,000만 원짜리인데 받아야지. 어른 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자, 이 보세요. 그럼 요 천만 원만큼은 농지 값을 줬잖아. 그죠? 농지를 팔한 거잖아, 말아마. 그죠? 요거 양도세 과세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겁니다. 규정이. 알았죠, 그죠? 그런데 얼마까지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그 규정이 뭐냐 하면은,
큰 쪽, 4분의 1 이하면 과세 안 한다. 요 둘 중에 큰 쪽이 어느 겁니까? 8천만 원이죠, 그죠? 여기에 얼마? 4분의 1. 알았죠? 4분의 1이면 얼마죠? 2천이잖아. 2천만 원 안 되죠? 과세 안 하겠다. 그 2천만 원 넘으면은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세금 내라, 이거지. 아, 이거 이제 그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말 들끓었습니다. 알겠죠? 그 요거 세금 안 내죠, 그죠? 알겠죠? 만약에 요 농지가 만약에, 그죠? 요 을의 농지는 예를 들어서 요게 5천, 예를 들어서, 그죠?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5,100만 원이다. 그럼 만약에 8천만 원과 5,100만 원짜리니까 요 차이가 얼마 생겼죠? 2,900 생겼죠? 2억이 아니고, 그죠? 2,900이다. 요거 생겼잖아, 그죠? 요거는 그러면은 2천만 원 넘었죠? 세금 내야 되잖아. 응? 요거 넘었잖아. 4분을 넘었으니까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요거는 세금 내야 된다, 세금 낸다, 얘기 되죠, 그죠? 요거는 세금 안 내죠? 세금 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거는 세금을 내는데, 보세요. 2천만 원 넘는 요 900만 원만 세금 낼까요? 전부 다 내야 될까요? 그게 방금 질문이잖아, 그죠? 이거, 요거 법에 없습니다. 안 돼 있는데,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 다 내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죠? 요게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나 말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실무적으로 해서, 요거는 초과 부분 내는 게 다 내야 됩니다. 법 규정은 4분의 1 이하면은 과세 안 한다 그랬거든. 알겠죠? 요 이하일 때만 과세 안, 뭐 이하, 여기 4분을 넘으면 과세 한다 이 말이잖아. 그게 다 과세 한다는 말이야. 알겠죠? 유권 해석이 요래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게 다 과세하냐 아니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는 안 하고 이런 거는 예. 일단 이건 과세한다. 과세 안 한다 말고만 돼. 알겠죠? 과세한다 안 한다. 알았죠? 얼마면은 어떻게 4분의 1이라 그래? 어느 쪽에? 그렇지. 큰 쪽에 얼마? 4분의 1 이하. 요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하는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큰 쪽의 4분의 1 이하면은 과세 안 한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요거. 알았죠? 요거. 그런데 시험에 이것만 나왔죠. 그죠? 계속 이거. 이거 제 기억에 한 대여섯 번 나온 것 같아. 요거 4분의 1인데 시험에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응? 알겠죠? 4분의 1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하나, 아니,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요것도 하나 처음 하세요. 4분의 1 이하면 과세 안 하지만, 요 예외가 있다, 예외. 예외가 있다는 거는 과세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4분의 1 이하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3년 지난 농지는 과세하겠답니다. 3년이 지났는 거. 그럼 언제로부터 3년 지났느냐?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환지예정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요거는 과세하겠답니다. 뭔 말이고 하면은, 이게 시골에, 농지는 원래 시골에 있어야, 농어촌에 있어야 되잖아, 농어촌에. 그런데, 도시지역에 편입됐다, 그죠? 농촌지역에 있는 농지가 원래 원칙인데, 요게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요런 농지를 교환하면은, 요거는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 말입니다. 도시지역에 편입됐으면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라 이 말이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잖아. 환지 예정 지정일로부터 그랬습니다. 물론 환지라는 건 땅 지목이 바뀌었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지로 대당하는 이제 농지가 대지로 일반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죠? 집질 땅으로 바뀌었는데 집을 안 짓고
3년이 지났는데 그 땅에서 아직 농사 짓고 있잖아. 그죠? 그 땅을 교환 분할하는 거는 요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죠? 예, 그래서 아 비과세를 해주되 예외가 있다. 3년이 지난 농지를 뭐 하겠다? 과세한다. 언제로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환지예정 지정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뭐 한다? 비과세 안 해준다. 알겠죠? 그죠?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이런 거. 하나. 요런 이제 교환 분합은 언제 하느냐? 요런 교환과 분합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 분합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농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고 네 번째는 개인 간의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하는 경우다. 요거는 뭐냐? 교환 분합의 사유.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그럼 요 농지 교환 분합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건 뭐라 그랬죠? 4분의 1. 알았죠? 4분의 1 요거 하나. 요것만 알면은 답을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요것만 알면은 모든 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게 요거였습니다.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 추가로 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이 지났는 거 3년이 지났는 거 요런 교환 분합은 국가 기관과 하는 경우와 국가가 정해놓은 농지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경우와 개인 간의 경작상 필요해서 하는 경우다. 아, 이런 경우로서 큰 쪽에 4분을 이해하면 과세 안 하겠다. 알았죠? 예. 그럼 이제 됐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예, 거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 이거는, 예, 새로 내가 취득하는 농지는 3년 경작해야 됩니다. 경작 나왔다. 그죠? 경작하는 날 나오면 이거 꼭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3년 경작이다. 알았죠? 이거 기억해버리세요. 뭐, 우리 세법에서 나오는 경작기간 나오면 주로 3년입니다. 3년. 알겠죠? 그리고 소멸시효 몇 년? 5년. 5년. 알겠죠? 5년. 5년. 요런 거 소멸시효 5년이잖아. 그죠? 5년이다. 아, 요 기본적으로 기억하세요. 경작기간 하거든 몇 년? 3년.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볼게 보세요. 388쪽. 문제 보이죠? 예. 한번, 문제 이거 어렵게 나왔죠, 그죠? 예. 문제가 굉장히 지문이, 박스 문제가 크게 이렇게가 문제 나왔었는데, 상당히 어려 보인다, 그죠? 어려 보이지만은, 한번 보세요. 388쪽의 문제.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1번.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몇 년 이상? 몇 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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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기간 3년이다. 기본적으로. 또 거기에 보면은 3년 내에 수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용. 그것도 2년도 3년입니다. 그 다음 티귿 가서 보세요. 티귿에 보니까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몇 분의 몇 이하면은 4분의 1 이하면은 그죠? 4분의 1 이하면은 4분의 1 나왔네. 그죠? 답은 몇 번이죠? 4번 되겠다. 그죠? 그 큰 편의 4분의 1 나왔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나오고 그 외에는 전부 4분의 1만 나왔었는데 하면 경작기간까지 나왔었다. 그죠? 3년 경작이다. 예, 알겠죠? 경작기간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농지 교환 분합은 이렇게 딱 하나 정리하면 되고, 그러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핵심, 이거는 시험에 항상 나오죠, 그죠? 요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하면은 과세 안 한다, 그죠? 1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보유했는데, 요게 또 원래부터 바뀐 게 있다, 그죠? 2년 살아야 된다. 요거는 무슨 지역? 청약 조정 지역에는 2년 살아야 된다. 요기죠.
알겠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면 과세 안 하되, 2년 보유가 아니고 거주해야 된다. 요, 거주해야 되는, 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는 조정지역입니다. 알겠죠? 조정지역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보유기한이라는 거는 요거 확인은, 요거 확인은 뭐라 하느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 요걸 확인하고, 거주기간이 있죠. 살았는 기간, 요거는, 예, 주민등록 등본을. 요걸로 확인한다. 알겠죠? 보유기간은 등기부 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이다. 차이점 뭘까요? 알죠? 보유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임대도 관계 없잖아. 소유권만 가졌으면 되잖아, 내가. 그죠? 요거는 내가 그 집에 살아야 되지. 소유권 가지고는 그 집에 살아야 된다. 그죠? 알죠? 뭐, 또 알겠죠? 그죠? 보유하고 거주. 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